10월 1일 열린 대한민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 대한민국이 중국의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기분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라이벌에게 완패한 중국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고, 특히 마지막 경기 우승 포인트를 내준 순간 온갖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면서도 침착하게 레프리를 존중하는 허빙자오 선수를 보며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는 영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중국 네티즌들은 허빙자오 선수가 승리를 헌납하고 허탈한 표정을 지은 순간과 김가은 선수와 성지현 코치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허빙자오 선수를 흉내내며 조롱한다고 퍼뜨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 상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승이 확정되고 허빙자오 선수가 허탈한 표정을 지은 순간에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뒤에서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었고, 성지현 코치와 김가은 선수는 허빙자오 선수의 표정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쁨을 나누기도 바빠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가은 선수가 국기에 대한 경례 포즈를 취한 채 표정을 지은 것으로 보아 시상대에 오를 생각에 벅차오른 마음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떠나 현재 중국 네티즌들이 유포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이 허빙자오 선수를 따라하며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황상으로 보아 절대 아닌, 그리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하물며 성지현 코치는 자신의 현역 시절 허빙자오 선수와 같이 활동했던 시기도 겹쳤던 만큼 리스펙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영상이 제작되어 유포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현재 이 영상은 중국에서 1억 뷰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최강국 중국, 선수들이 가진 실력의 품격만큼이나 현지 팬들도 성숙한 문화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